총지종이 올해 들어 초등학생을 위한 국공립 돌봄센터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을 각각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돌봄센터를 처음으로 위탁함에 따라 내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영유아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연령별 평생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총지종이 새로 위탁을 받은 복지시설 두 곳에 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통영장 인선 정산은 8일 성북구립 석관 실버복지센터 나석원 센터장과 강남 다함께 키움센터 김민주 센터장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초등학생 돌봄을 위한 국공립센터 수탁은 종단 사상 처음이고 노인복지시설은 기존 영유아 중심의 복지외연을 넓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어린이 쪽으로 많이 좀 위탁을 맡아서 그쪽으로 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또 성북구에 또 실버 노인분들을 위한 그런 또 위탁 센터를 또 저희들이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어린이 또 노인분들 또 앞으로는 또 청소년도 또 기회가 되면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통위원장 인선 정산은 신임 센터장들과 담소를 나누며 투명한 시설 운영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단이 조직 화합과 시설별 특성에 맞는 복지시설 경력자를 공개 채용한 만큼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가 지금 센터장으로 임명을 받았지만 같은 조직원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직원들하고 같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남고 싶습니다. 예, 지금 공사 중이고요. 7월 말에 공사 마무리하고 8월 중순에 개소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부모의 마음으로 이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키움센터이기 때문에 내년 창종 50년을 앞두고 총지종은 올해 두곳등 모두 10곳의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인선 정산은 소통과 화합으로 복지 외연의 확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직에 있든 또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종사하는 구성원들하고도 관계도 원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평소 때 그분 종사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서로 논의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지종은 창종 반세기에 전환점을 앞두었기에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한 평생 복지 구현이 더욱 뜻깊습니다. 서울 강남 총지종에서 BBS 뉴스 홍준호입니다.